따뿡 깼어? 깼어? 1분 잤어 1분? 1분 잠깐 1분 가? 병원에 가니까 치지 않으면서 예쁜 복장으로 멀리 보면서 생각했나요? 까꿍 시연이 까꿍 저 지금 7시 반 조금 넘었고요. 아침 식사로는 저희 먼저 사과 먹고 그리고 네, 오늘은 콩나물 해물탕인가요? 그래서 네, 잡곡밥에 이렇게 아침 식사 할 거고요. 후식이 포도랑 뭐 대추, 감원 저만 먹습니다. 아, 시원해 다 왔어. 나 지루해. 지루해? 아 왔어. 시원한 게 내릴 거예요. 내리자. 졸려. 졸려. 시원아 그 빠빠빠가 뭐야? 아빠 하는 거야? 그것도 몰라. 아빠는 대답하는 내가 거야? 아빠 하는 건데. 대답하는 거야? 귀신도 뻔했어. 별로 울지도 않네. 듣기 싫었는데 누워서 싫어. 가자. 한 군놀이 아들. 한번 더 해줘. 아빠 한번 더 해줘. 아빠 빠바바. 까꿍. 시연이 까꿍. 표정이 굳었어. 자, 오늘 계란이 떨어져서. 계란이 없네요 오늘. 자 토마토에 고구마 키위랑 배추 그리고 바나나 이게 점심 저녁 도시락입니다. 뭐 점심 저녁 딱 시간을 정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진료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 와이프가 먹어요. 그쵸? 네. 안녕하세요 의사 엄마입니다. 오늘은 출근해서 의사 엄마의 하루를 담아보겠습니다. 사실 출근해서 별거 없어요. 대부분의 시간은 환자분들 진료, 시술하는 시간, 그리고 부원장님들 교육, 직원들과의 회의, 그리고 뭐 휴식, 식사 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뭐 짧게 짧게나마 저의 오늘 하루를 브이로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장님 네. 이제 퇴근하나요? 네. 네 지금 8시 조금 전이죠? 네. 네. 8시 조금 전인데 네. 저기 오실 환자분들이 다 오셔서 네.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. 빨리 네. 집에 가서 애기 재워야 됩니다. 그쵸 아이고 정신없네요. 도시락은 오늘 다 먹었나요? 고구마 몇 개 빼고 다 먹었습니다. 그쵸 오늘 조금 이제 체중을 감량하기 양이 조금 많긴 했어요. 그쵸? 네. 알겠습니다. 가자 빨리. 계란은 네. 수요일에 온다고 합니다. 네네. 계란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오늘. 네. 그래서 얼른 가죠. 네. 시원아. 언니 분절하니. 여기 까꿍. 까꿍. 시원아 엄마 보니까 좋아? 좋아요? 아들 좋아요? 빠빠빠빠 좋아요? 돌려 아빠한테 올 거야? 아빠한테 올 거야? 뭐 하는 거야?
엄마랑 꽁냥꽁냥 하는 거야? 수연아 엄마 봐봐. 그렇지 그렇지. 코 해야지 코. 코 안 할 거야? 코 안 할 거야? 이제 잘 준비 다 했나요? 응. 운동하고 씻고 응. 마스크팩 하고 자요? 응. 네, 알겠습니다. 잘 자. 안녕. 오늘 하루 고생했어. 안녕. 응.